오케이. 문지기나 좀 잡아볼까 이제? 문지기 잡을... 어 잠깐만요. 금사동굴 혹시 뭐 되나? 지금 스펙이 안 되겠죠?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온 김에 한번. 아, 안 되네. 아마 공이 한 60인가 밖에 안 됐던 것 같아서. 빠바바바바바밤. 저 근데 어디 가던 중이었죠? 아, 영호충, 오케이. 영호충. 자, 들어가기 전에, 어디 보자. 양과 빠이 하겠습니다. 양과 가셈. 저런. 이렇게 파티 자리를 비웠고, 14객잔. 여기서 아까 얻었던 이화주를 이 친구에게 주겠습니다. 이화주. 우와, 기가 막힌 이화주로다. 일찍이 백낙천에 항주 춘망 시운 비단 짜는 아가씨 감꼭지 문양 자랑하고 추막에서 배꽃 필 때 당분수를 사내가 절로 떠오르는구나. 이 이화주 맛이 기가 막히지만 아쉽게도 향기롭고 차가운 기운이 없어서 아름다운 비추잔에 따라 마실 수 없다는 게 아쉬울 뿐이구나 라고 하는데 당나시인 백거이의 시다. 잔은 낙천. 오케이, 그렇구만. 백거이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장안가 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술잔. 자, 비취잔, 비취잔. 비취잔이 어디지? 아, 이거구나. 무슨 꽃 같네. 정말 훌륭한 비취잔이오. 좋은 술과 잔이 있으니 무엇이 부러우랴. 보답으로 나 영호충이 먼저 마시지. 영호충. 이 주정맹이가 바로 영호충이었군. 영호충이 화산에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보. 하, 난 일평생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말하자면 길다네. 자 형제, 그만하고 술이나 마십시다. 영우 형,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오? 이때 가입. 차라리 나와 같이 강을 떠돌면서 천하의 미주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소. 이 형제 정말 좋은 생각이오. 같이 온천하의 술들을 다 마셔버립시다. 갑시다. 아 맞다, 이 형, 화산 뒤쪽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이 있어. 나도 우연히 그곳을 알게 됐는데 술 한 잔 얼치기에 딱 좋은 곳이오 라고 합니다. 영호충 합류. 빠바바바바바바밤. 자, 이 영호충 이벤트를 해주면서 주인공도 같이 각성을 하기 때문에 각성이라긴 조금 미흡한데 어쨌든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영호충을 받았어요. 빰빰빰. 노선배님 뉘시온데 화산에 사과에 계신거요? 풍청양. 화산사람인데 왜 못 오겠느냐. 화산사람이라고요? 흠, 한번도 뵌 기억이 없습니다만 세인은 나 풍모를 잊었을 것이야. 풍... 그렇다면 사부님 말씀이 본파에 풍청양 태사숙이 계신다던데 바로 선배님이신가요? 풍청양이면 어떻고 다른 이름 석자면 어떠냐. 토선 영호충이 본문의 선배인 풍태사숙을 뵙게 되다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검법이나 펼쳐봐라. 화산파 제자의 검실력이 어떤지 한번 보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뭔가 정신없네. 악불군 그 자식은 정말 고지식하기 짝이 없어. 넌 본디 크게 될 제목감인데 형편없는 썩은 나무로 만들어놨구나. 초식은 죽은 것이오. 중요한 것은 검을 잡은 자의 마음이니라. 네 뜻에 따라 검법을 펼치는 것이 검법의 본질임을 잊어서 안 된다. 초식에만 매달리면 신공을 얻었다 해도 강자 앞에선 통하지 않음을 명심하거라. 네네, 반드시 엄마하고 수령하겠습니다. 우와, 검파인 멍청이가 많지. 검결만 외우면 고수가 된다고 착각하지만 당시 300수를 외운다 한들 유명한 시인이 되겠느냐. 시구를 외우되 깊은 뜻까지 통찰하여 창작해내지 못하면 나오자 될 뿐이다. 검법의 요지를 깨닫고 출소하되 초식이 없어야 진정한 고수가 되느니라. 아무리 빠른 검법도 초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적에게 간팔당하니까. 하지만 초식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 검을 어찌 막으랴. 화산 사람이라고요? 흠, 한 번도 뵌 기억이 없습니다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잘못 들어간 대사네요. 금방 깨우친 똑똑하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전 대사는 그 뭔가
영호충 나름의 그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인연이 있으니 내 너에게 건법 전수하겠다. 깨우칠지 말지는 오로지 너의 자질에 달려놓아라. 이 건법은 독고구패가 창안한 독고구어입니다. 모두 9식으로 총열식, 파검식, 파도식, 파창식, 파변식, 파삭식, 파장식, 파전식, 파기식이다. 적을 이해한 뒤 선제공격이 검술의 요지다. 출수할 땐 누구나 징후를 보이지. 적이 네 왼쪽 어깨를 노린다면 눈길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다. 만약 이때 그의 칼이 오른쪽 아래에 있다면 당연히 칼을 들어 반원을 그리며 공중에서 사선으로 왼쪽을 향해 내리치겠지. 독고고음은 공격만 있을 뿐 후퇴라 없다. 적이 방어하지 못하게 공격하라. 독고고음은 정말 오묘하군요. 제가 20년 안에 독고고음을 깨우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 없을 겁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마라. 독고 선배는 총명한 분이라 깨우치는 데 중점을 두셨지. 외워선 안 된다. 이 검식을 깨우친다면 지금껏 배웠던 건법을 모두 잊게 되어 적을 만나도 초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연마해라. 난 이만 가보겠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흉아, 말년에 건법을 전수한 제자를 두어 기쁘기 그지없구나. 하하하. 건법 전수받은 걸 축하하고 우리도 이만 떠납시다. 라면서 이렇게 이소룡의 자질도 5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질 50을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영충을 빼기 전에 일단 한번 써보죠. 독고검의 그 이펙트를 오랜만에 좀 기억 좀 할 겸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여기서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영호충? 혹시 모르니까 소용요. 자, 때리지 말고 죽으니까 대기 맨땅에 야구권. 으야 으야 파문제자. 자, 독고구검. 얘 화상검법 처음부터 6급이네 오, 요런 식으로 범위가 보이네. 아, 요런 느낌. 예전에도 아마 똑같은 말 했던 것 같은데, 그 동방불패란 게임의 이건법이었나? 그걸 쓸 때 뭔가 번개가 치는데 딱 그런 느낌. 아, 약하다고요? 이게 1급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10성 대성을 해야 그때부터 이제 증가를 발휘하는 거라 지금 이제 일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자, 화산검법이 아마 아까 화산제자 때문에 봤을 건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산검법 요런 느낌. 굉장히 비교되네. 화산검법이랑 독구검법, 독구검법이 아니 독구구검이 굉장히 비교되네. 그러네요. 저건 이제 6급인데 저러면은 엄청 약하네. 다시 독고구검 요런 느낌. 야구권 수준 저런. 으아, 자, 영호충은 안 쓸 거니까 괜히 또 경험치 같은 건 주지 말고요. 잡겠습니다, 그냥. 아, 이게 그러고 보니까 망언이 없어가지고 소용령아 그냥 때렸어도 됐구나. 언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네요. 있을 때는 소용령아 한 방에 190씩 때렸는데 없으니까 그냥 확 빠졌네. 한 번만 더 보고 빠이. 저 정도 남았으면은 소룡이한테 주겠습니다. 여기서 못 잡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그러고 보니까 야구권의 원래 데미지가 이랬었지 참. 10댐 막 이런 거 한동안 그 왕언 때문에 막 38 막 이렇게 뜨니까 잊고 있었네. 자, 이렇게 돼서 승급 좋습니다. 이것은 정기환. 정기환을 제일 많이 주네.
감아보니까 저걸 제일 많이 줘요. 자, 아무튼 영호충으로 주인공의 자질도 올렸고 거기다 이제 볼 것도 봤으니까 영호충을 빼고 첫자리에다가 누구를 넣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남봉왕을 넣으려면 이제 신용교 이벤트를 해야 됐었죠? 그냥은 안 됐었고 그러면은 아자는 또 도덕을 낮춰야 되고 그 전에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금륜사 안 되고 빠라라빠바밤 저 백구백 저거 어디지 근데? 저게 어디일까? 신용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배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제가 배를 어디다 댔는지 모르겠네요. 저 위 같은데? 빰빠밤빰빰빰빰 설마 그 제일 첫 맵인가 이거? 그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런 한 바퀴 돌았네. 온 김에 여기 뭐 좀 구경하다 하죠. 요 근처는 거의 안 온 것 같으니까 어디 보자. 여기가 뭐 소림, 송산, 그리고 화산, 그리고 여기가 무당이든가? 자, 오랜만에 한번 무당파에서 전수받을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마 뭔가 될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간만에 또 장산봉. 어우, 역시 시원하셔. 자, 이제는 그래도 한 번은 버티네요. 으아! 아, 안 돼? 어허. 조건이 될 줄 알았는데, 쌈봉이 형이 총 3개의 무공을 주는데, 재운종신법, 태극권, 태극검, 그렇게 3개를 주는데, 다른 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아직은 모자라요. 자, 그리고 온 김에, 여기, 되나? 안 될 것 같긴 한데, 좀 약한 편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룡이가, 지금 좀 많이 맞았죠? 그러고 보니까 영호충 아니 주지 말고 영호충은 뭔가 실이니까 빼고 오겠습니다. 미리 너 나가. 빠바밤 빠바밤. 자 일단 왕어를 낄거니까 첫 전투는 그냥 싸워서 소룡이를 레벨업 시켜서 승급을 시켜가지고 좀 피를 채우고 어쨌든 보기표국의 총표도를 납치하고 피로 물들였으니 너희 눈엔 왕법도 없느냐. 우리 청성사수가 왕법이 뭔지 가르쳐주마 라고 합니다. 전원 오 바라바라밤 빰빰빰빰빰. 많이 흩어져 있네. 용녀 어원이가 저런 위치에 있으면 조금 위험하겠지만 이젠 경공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아 삼성 좋습니다. 드디어 야구권 삼성. 참 안 오르네. 야구권이 삼성이 됐어요. 금사 어이구 청성 제자가 약하구나. 많이 약하네. 역시 청성파. 청성파가 강한 그런 소설들도 좀 있지만 역시 청성파는 약한 게 어울려요. 그렇죠. 왕어는 본인이 잡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경험치를 더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높아가지고 모공을 굉장히 잘 익힙니다. 그냥 자질로 다 커버를 치는 그런 스타일. 청성파 이렇게 약할 줄 몰랐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소룡, 정령, 왕언 그랬으면 딱이었는데 쓸데없는 애들 데리고 왔구만.
소룡이가 먹자. 아니요, 왕원 억지로 잘 키우면은 구양신곤 배워가지고 전투 요원으로서 쓸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억지로. 강호에선 청성사수가 영호걸이라 말하지만 내 눈엔 개 제지만도 못한 짐승들로 보이는구나. 제길 사부님을 불러오마 라고 하는디 이제 진짜니까 나가서 세이브. 사부는 진짜입니다. 다시 뷰가 안 좋네. 이 내부에서는 뷰를 못 바꾸는구나. 당신이 바로 이 짐승들의 사부되는 사람이오. 여창해, 넌 누구길래 청성파 맞서느냐. 경고하겠는데 임진남을 풀어주지 않으면 벌집으로 만들어주마. 임가 일 때문에 왔군. 빨리 말해라. 임선면 어딨지? 흥, 만나지 못할 거다. 벌써 그를 살해했군. 벽사건부의 행방을 말하지 않은 죄다. 악랄하구나. 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니 당장 그의 곁으로 보내주마 라고 합니다. 벽사건보, 못 참긴 하지. 누구도 탐낸다는 바로 그 무공. 다행이다. 왕원을 치나 싶었는데 다행이다. 413 별거 아니네. 송풍건법 10급 역시 장문인이면은 저 정도는 돼야지. 본인의 무공을 10급까지. 그러나 그렇게 쓸모없는 거를. 송풍 10급이라. 일단 제자들의 스펙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잡기는 쉬워 보이고요. 그나저나 이로 인해서 주인공은 잘릴 운명이네. 38 정도. 직성기구나. 자, 우리 용녀 공격은 한 100 정도. 120. 나쁘지 않네. 오케이. 아니야. 여기 서 있으면 둘이 같이 맞겠죠? 잘못 눌렀어. 뭐 쓴 거야? 중독 쓴 거 같아요, 아마. 허허. 빰빠바밤. 잘리면 이 게임의 남캐들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 애매하게 남았는데 저것도 주인공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령 구해주러 가고. 오케이. 뭐야, 생생조화단? 겁내 좋은 거 쓰네. 살려두면 안 되는 친구였네요. 바로 죽였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네. 최상급 물약을 쓰시네. 그냥 적당한 것도 아니고. 의료. 아니, 송풍건법을 쓰는 청성파 따위가 저런 최상급 물약을. 금방 지네. 자, 일단 쫄처리는 다 됐는데 장문인이 남아있습니다. 여창에 품이 몇 개일까? 혹시 모르니까 대기. 일단 딜을 하네. 오케이. 그러면은 잡을 수 있겠지? 주인공한테 주고 싶었는데 아깝다. 아깝다. 자, 소용녀가 아직도 10급을 못 만들었네요.
보아하니 염라 대왕이 아직 날 반기지 않는 것 같군. 흥, 쓸데없는 소리 말고 죽이려거든 어서 죽여라. 난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아. 네 생사는 임평지가 결정할 거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절대 나가지 말고 이 구석에 있는 이 친구한테 말을 걸면은 벽사건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성사수의 후인웅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줄 수 없다. 전 비밀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말해봐. 임진남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복주 향향향 옛날 집 지하실에 가보아 있으니까 잘 보관해라. 허나 임씨 집안의 자손은 절대 열어보지 마라. 아니면 화를 면치 못한다. 이 일은 사부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 소유께선 알아두십시오. 좋다. 정보를 말했으니 특별히 살려주마. 고맙습니다. 훗날 반드시 미인을 얻을 것입니다. 고맙구나. 넌 본질이 좋은 사람 같으니 이제 그만 나쁜 사람 밑에 있지 말고 어서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나 짓고 살아라. 네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벽사건법이라고 하는 이 게임 최강의 무공 중에 하나인 그런 무공의 행방을 알았습니다. 가면 얻을 수 있어요. 빠바밤빰빰빰빰. 벽사건법 여기선 요구치가 어땠더라? 일단 봐봐야겠습니다. 배울만 하는가? 임시자손이 아닌 사람이 열면 화가 닥친다고 했었는데요. 그렇구만요. 빰빠바밤 빠바밤. 어? 그러고 보니까 임평지를 받기 위해서 자리가 하나 더 필요한데? 자리가 이미 있네. 아니요, 요건 그냥 PC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팬메이드라서 무료로 그냥 다운받아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부친을 구하셨소? 한 발 늦었어. 청산파에 도착했을 때 부친이 이미 돌아가셨어. 뭐라고? 아버지가 살해됐다고? 그래. 여창해, 이 원한을 갚지 않으면 성을 할리라. 이명, 유감이야. 우리 임씨 집안이 도대체 그와 무슨 원한이 있어서 여기서 벽사건보에 대한 정보를 들었으면은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습니다. 벽사건법만이 있을 뿐이야. 72식 강호에서 벽사건법이 천하무적이란 소문이 퍼져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근데 그게 무적이라면 아버지가 힘없이 당했겠어. 선조가 이긴 일이 있었잖아. 맞아. 아버지는 그 건법의 오묘함 깨우치지 못한 것 같다. 오늘부터 연마에서 꼭 복수하겠어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무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요러면은 그 사이에 거세를 했어요. 스스로 무공의 진전이 있었어? 하하하, 진짜 벽상원법을 찾아냈다. 벽상원법의 오묘함을 드디어 깨우쳐서 당장 사천 형성파로 가서 복수하겠다. 나와 같이 가겠나? 여기서 받으면은 벽사건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벽사건보 좋아요. 자, 여기서는 요구치가 검술 20. 와, 배우기 되게 쉽네. 야, 이렇게 편한 건법이 거기다 상승효과도 겁나 크고 검술 20 아니 10 좋네. 이거는 안 배울 수가 없네. 어디보자. 호가도법을 잠깐 중단하고 쓸만한 무공을 하나 익히기 위해서 저걸 배우겠습니다. 벽사건보. 어? 아, 이것도 뭔가 안 보이는 스탯이 있나 보구나. 검술이 37인데 원작에서 뭐가 필요했었더라? 아, 음향이 안 맞는구나. 하긴 보라색이네. 어, 근데 이렇게 무공에다가 색깔 표시해놓은 건 되게 편하네요. 좋다. 가만 보니까 지금 무공에 색깔이 표시가 돼있네. 요건 몰랐네. 그러면은 아, 이게 또 석파천해야 되나? 일단 주인공이 자질이 낮다 보니까 다른 음향 합의를 배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석파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림이요? 이거? 무슨 책 같네.
예, 이럴 때 제일 만만한 게 18 이후라서 그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배를 잠깐만 찾고 가겠습니다. 따라단 따라단 빰빠밤. 원작에서의 독고검은 그냥 무슨 대충 적은 종이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책으로 돼 있네요. 원래 이제 없어야 되는 게 맞고. 그나저나 배가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는 오히려 320대네요? 320, 240. 내 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배가 행방불명됐다. 아, 돌아간다? 오호.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배꼽 100이면은 제일 처음에 그 눈 옆에 거긴 것 같은데 희한하네. 뭔가 귀환하는 거라도 있나? 사실 약간 자율주행이 조금 가능한 그런 배인가 봅니다. 딴딴딴딴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처음에 그 음향도 한번 보고 시작할걸. 그랬으면 편했을 텐데 음향이 하필 걸렸네요. 빰빰빠바밤빰빰. 자, 거미굴 즈장. 거미동굴. 아이고, 동굴 속에 배꼽이 많으니 일단 조심해야겠다. 포안이 거미 소굴로 들어온 것 같구나. 어, 맞다, 임평지 있었지 참. 이따 빼야겠다. 왕원 호비? 일단 소용녀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호비 빼고 요렇게 해서 소용녀 10급을 좀 빨리 찍고 싶어요. 소용녀의 무공 10급을 위해서. 거민 그래도 잡을만 하겠죠. 네, 아유, 충분하네요. 아마 방어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흐압, 흐압. 근데 뭔가 거미가 낮은 느낌인데 설마 아까 난이도를 낮춘 다음에 안 올렸나? 설마? 아니겠지? 거미는 원래 상대하기 쉬웠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임평치 버리러 갈 때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야, 야구권으로 한 방이 나온다고? 놀랍다. 으압! 으압! 드디어 옥녀 소신검 10급이 됐습니다. 드디어 10급이 됐고요. 이제 뭐 배우지? 난이도는 어려움이 잘 돼 있네요. 오케이, 문제 없고. 임평지는 벽상원법을 뺏었으니까 나가. 너 나가. 가. 그리고 소용녀 뭐 배우지? 어디 보자. 구움진경이 딱일 것 같은데 원래 양과가 배우고 있었으니까 딱 알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구나. 수련하지 못한다, 저런. 이것도 보라네. 그러면은 뭘 배우지? 배울 게 없네? 재운종신법 익힐까? 일단 재운종신법 이걸로 경공이라도 좀 올리겠습니다. 근데 경공이 89라서 안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하나 정도는 익히고 99, 69 호가도법 능파미보 금사비급. 오케이? 초석. 초석.
요렇게 요렇게. 어? 아니요. 깜짝이야. 야, 이제 망어원이 이 셋 중에서는 경공이 제일 높네요? 이 정도면 어원이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하네. 역시 역시 거미야. 역시 거미. 어이, 근데 왕어는 역시 전투요원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막 공방 그런 게 다 낮으니까 맞을 때 아프네. 망쳐. 자, 이 소룡이 딱 하필 또 만독불침이니까 여기서 잡기가 딱 좋은 것 같고. 다시 갔어, 금사건법. 근데 그 구양신공도 원작을 생각해보면은 레벨이 좀 많이 필요했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요고치에 레벨이 필요하진 않은데 공격력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려서 아마 한참 뒤일 것 같습니다. 한참 뒤. 얘가 직접 사냥을 하진 못하다 보니까 자질이 높아서 무공 자체는 빨리 배우는데 레벨을 올리는 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양신공을 배우고 싶긴 한데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볼까요? 그래도 9급이긴 하네. 공격력 38 저런 상태. 어디보자. 구양진경 공격력이 50이 돼야합니다. 50. 그래서 지금 무려 12가 모자라요. 12. 황사만리편법. 아마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버전은 편법의 그 밸런스가 잡혔을 것 같거든요? 뭐 완전히 강하진 않더라도 조금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차할 때도 남봉왕을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4500. 기본 무공이 4500이면서 황사만리 편법이 한 7800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쓰기 좋을 텐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제 써먹지도 못할 만한 그런 패급이었는데 여기서는 괜찮게 밸런스가 맞춰졌을 것 같아요. 애초에 저 정령의 그 기본 건법 저것도 뭐 좋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기대해봅니다. 으아, 팍. 으아, 팍. 좋아요. 등급 상승. 아유, 검이 참 많다. 요거는 부금이 다르니까 호비까지. 이런 거는 숫자 좀 많습니다. 아, 정령 원래 600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옥성원법이 원래 600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웬만해선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묻힌 그런 케이스인가 보구나. 그건 몰랐네요. 방금 말했던 대로 기본 모공을 키우는 건 진짜 각 잡고 야구권 그 정도밖에 없지. 웬만해서 이제 다른 캐릭터의 뭐 보통 또는 기본 그런 걸 작업을 안 하니까 전혀 몰랐는데 기본이 600이구나. 뭔가 무공설을 같이 줬으면 딱 적당했을 것 같은데 좀 불쌍하네. 그랬더라면 이렇게 버려진 캐릭터는 아니었을 텐데. 그랬구만요. 빰빠밤 빰빰빠바밤.
그러고 보니까 요번에는 역해 파티를 할 테니까 벽사원법이나 채화신공을 쓸 애가 별로 없겠구나. 주인공이나 써야겠네. 이 버전은 채화신공 그 따로 익힐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공으로서 아마도 그냥 일반 내공 신법일 것 같은데 쓸수 있었으면 좋겠다. 휴식. 으아, 빡. 그러네, 고자 플러스 하렘. 엄청난 조합. 거미가 튼튼하구만. 이제 슬슬 4성이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3급. 금사. 근데 원래 이 버전이 이펙트가 전체적으로 되게 화려했던 것 같은데 뭔가 원작 느낌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호가도법 4급 좋습니다. 에디트로 다 써볼 수 있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현빙 벽화주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자질이 낮아도 음향 합의를 할 수 있는 그 18리오라는 스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테러 저런. 구석에 잘 박혀있고 아마 그런 짜잘한 것들은 조절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 버전을 한지가 거의 한뭐 2년 정도 지난 것 같으니까 그동안 업데이트를 많이 했으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야구권 한방 후방. 아, 이 동굴에서 4성 찍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되네. 모자르네. 좋습니다. 금사건법 4급이 됐네요. 좋아요. 잘 크고 있습니다. 천년영지. 자, 천년영지 저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주인공은, 아 근데 이 버전은 생각해보니까 피통이 막 천 넘어가니까 이게 아군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막 천씩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주인공한테 몰빵해야겠구나. 주인공은 어차피 막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게 그런 게 정석인데 여기는 이제 천을 넘을 수도 있으니까 주인공한테 주겠습니다. 원래는 정령한테 주고 싶었는데 요렇게 할게요. 근데 아군만 막힐 수도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상위 난이도는 스탯 제한이 풀린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만. 그럼 풀려 있겠네요. 이게 3.1 버전이고 의려움 난이도를 하는 거니까 아마 풀렸을 것 같아요. 경공은 당연히 되겠지. 마천에 이거 원작이랑 비슷하네. 근데 빛나지 않네요. 빛나줘야 제맛인데 이거. 반짝반짝. 소영제 무슨 일인가? 석파천. 어우 겁나 잘생겼어. 무슨 웹툰 주인공 같다. 난 바위에 앉아서 연습하는 것만 기억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반은 춥고 반은 뜨거워. 뭐야, 코로나라도 걸린 건가? 노백이 나에게 참새 잡는 무공을 가르쳐줬지만 연말 끝내면 몸이 춥다가 더워지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말하지 않았더니. 참새를 잡는 무공? 그래, 노뱅은 처음 나에게 진흙 인형을 보고 무공을 연마하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후에 연습하면 항상 온몸이 떨려와서 연유를 불었더니 이것은 응당 무공을 연마하면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노뱅은 또 나에게 다른 무공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 배우다 보니까 계속 괴로워져서 막 추워지고 불덩이가 되고 막 이러면서 힘들다. 근데 주와 입마된 거잖아. 아, 또다시 으악 참을 수 없다 으악 이런 상태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얻었던 현빙 벽화주를 줍니다. 어서 이 술을 들켜. 나는 술을 잘 못하는데. 마시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얼른. 그럼 마셔야지. 으아, 독하군.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라면서 어머니와 소왕을 찾으러 가야겠다. 이때 가입. 동행하겠나? 좋다. 쿨하네. 별 말도 없이 그냥 좋다. 자, 어쨌든 18리우라는 걸 받았습니다. 저걸 익히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음양 합의를 이룰 수 있는데, 음양 합의를 이루는 아이템들이, 아니 무공들이, 무공들이 몇 개 있는데 다른 것들은 자질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제약이 많은데 저거는 제약이 좀 없습니다. 호가도법이 지금 220 올라간 상태인데 그래도 바로 바꾸겠습니다. 18리우 요거를 익힐게요. 소림 나한 복만 이후를 기록. 2000이라 좀 많이 드네. 2000은 쌀. 빠빠빰 빠밤빰빰빰빰. 아, 도법 50 넘었어요? 그래요? 어느새 그렇게 컸지? 어디보자. 그러네, 53이네. 교수입니다. 불가능. 보통, 이제 어려움. 불가능. 오케이, 어려움. 빠라람빰빰. 죽고 싶은 게로구나 라고 하는데 누구지? 오, 어려움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집단전인가봐요? 251짜리네? 뭔가 약해졌다. 천산제자. 천산파라. 천산이라. 아니야. 넌 나가지마. 넌 있어라. 뭐야, 뒤에도 있잖아. 아, 또 아까의 그 기습이 생각나는 그런 맵이네. 일로. 뒤에 한 마리가 약간 티 안 나게 저렇게 항상 숨어 있네. 일부런가? 자, 이렇게 소용녀가 10성 대성을 했기 때문에 딜이 눈에 띄게 확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호가도법 4급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야구권보단 세기 때문에 한번 배운 기념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84. 좌우박 있으니까 한 160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써버리면은 다시는 야구권을 돌아갈 수 없는데 큰일이네. 딜이 참 어중간하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파티에 범위 스킬이 없구나. 가만 보니까 그러네요. 좀 쓸만한 범위 무공이 하나도 없네. 똥파티네. 지금으로선 사실 석파천을 당장 태연신공을 익히게 한 다음에 그냥 쓰고 싶네요. 그러나 우리 파티는 역해로 채워질 파티이기 때문에 차마 쓸 수 없습니다. 차마야 해. 어디보자. 요거 하나 먹고 금사 호비랑 같이 치자. 같이 하나 치고. 딱 어려움이 노가다하기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마리 할 때는 가성비 때문에
보통이 좋은 것 같고. 호가 96. 이거 한 5성까지만 익혔으면은 100씩 떴을 것 같은데 뭔가 아쉽구만. 금사 호가 쉬시고 소용요 이거 잡아 먹으시고 오케이. 이 정도면 한 3,400은 주겠지 그래도. 란스요? 아 하렘이라서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 자를거라서 이 소룡 577. 어려움 정도면 577 500대구나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그리고 여기서는 반띵이 아니고 경험치를 좀 더 주네요. 461. 아까부터 느꼈는데 경험치를 받을 때 그 무공 경험치는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좀 괜찮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금방 18리우를 배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 배운 다음에 바로 이제 방금 말했던 대로 잘라서 벽상원법을 익혀가면서 그거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18리우 요거를 마무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멘트하기 전에 잠 노가다를 한 3번 정도 해서 경험치를 좀 올렸는데 한 번 더 해서 확실하게 끝내고 가겠습니다. 보통 이상으로 쉬움 보통 오케이 요걸로다가 18리우를 다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빠빰. 자 18리우는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18리우를 익히면은 음양 합일이 돼서 음파 무공일 때 아니 무공이 아니고 내공 음파 내공일 때 배울 수 있는 무공과 양파 내공일 때 배울 수 있는 무공이 다른데 그것들을 둘 다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무공이 되겠습니다. 으아 빡. 네 음양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무공입니다. 어쩌다 음양 합일이 그런 오우야한 그런 단어가 됐을까요? 원래 이제 무협에서 뭐랄까 내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 심심치 않게 쓰이는 그런 말이었는데 어쩌다 요즘 세상에는 저렇게 이상한 신사의 단어가 됐을까? 물론 무협이나 뭐 예전부터도 그쪽도 사실 맞긴 합니다. 예? 그쪽도 맞기는 한데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야구권 빡 으아 빡 이러면은 이 소룡이 승급했고 아 근데 익히진 못했네요? 이럴 수가. 아 1959 41 모자르네요. 41 한 번만 더 단 하나 보통 오케이 요걸로 요걸로 18리우 익히고 가겠습니다. 저걸 익혀야 소룡이를 거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소룡이를 좀 사랑구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세를 시킬 거라서 그래서 일단 저부터 마무리하고 출발할게요. 요렇게 하고 오케이. 아 방중술 그쵸 이제 약간 불교 쪽 문화 그런 데서도 주로 그렇게 쓰고 그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강아지 강아지처럼 거세 저런. 어디보자. 자 계속해서 금상원법 허공에 써주고 에이 뭐 잘라도 돼요 뭐 게임인데요 뭐 도랑할 때 붙어있겠지. 근데 보면 이제 이 게임 내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떼면은 도랑할 때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땅콩 떼는 날 맞습니다. 자, 이렇게 객잔 주변에 파문당한 다른 문파의 제자가 지금 사람들을 습격하고 있다. 그래서 혼내주자. 습격하지 못하게 우리가 혼내주자라는 서브 퀘스트.
어쨌든 오늘 거세하고 벽상원법을 배우면은 그때부터는 확실히 쓸만해질 겁니다. 확실히. 챙. 36댐. 아, 돈가스. 맞네요. 예. 돈가스 먹으러 간다고 꼬셔가지고 떼야죠. 저라면 동방불패같이 강한 무공을 가지는 대신에 거세하겠냐? 아, 뭐 무협세계에 떨어졌다. 뭐 또 어쨌든 뭐 현재 시대가 무협세대다. 뭐 그럴 때 저라면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세계관이 무협이라면은 확실히 욕심 날만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그것만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뭐 권위와 뭐 모든 것들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뭐 권력, 뭐 유명세, 뭐 명성 등등 다 얻을 수 있긴 있는데, 예, 맞아요. 저도 딱 예시로 위소보를 들라 그랬는데, 위소보라고 하는 그 녹정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주성치 씨가 연기했었던 영화 녹정기에 있는데, 그 녹정기라고 하는 소설 같은 경우는 김용 무협 세계관이 이제 주로 숨은 기연을 만난다든가 은둔 고수를 만난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술 전수 받고 절대 고수로 각성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좀 특이하게도 위소보라고 하는 특기 케이스가 있어요. 약간 무공 배우기는 싫어하는데 말빨이 좋아가지고 말빨로 사람을 속이고 뭐 농락하고 그래가면서 무협에서 살아남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막 7명의 부인이 있고 막 그러면서 놀아요. 탱자탱자 그런 미래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라면은 안 자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8리울이 익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 이소룡의 내력의 수치를 보면은 색깔이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호비 같은 경우는 주황색, 소용녀는 보라색 이런 상태인데, 저렇게 하얀색이 음양 합의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 소룡이가 수련? 드디어 바로 그 스킬 벽사건보, 대를 끊는 악랄한 건법, 요걸 익힐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거를 익히겠습니다. 수련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수련 하시겠습니까? 희생 못 참죠. 예. 근데 커서 없어졌어. 뭐지? 저런. 자, 이렇게 돼서 소룡이는 잘났고요. 이제 피상원보 600 정도 드네요. 아, 확실히 자질이 낮다 보니까 600씩이나 드네. 많이 드네. 한금만 익혀서 가죠. 원래 바로 갈라 그랬는데 하나만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일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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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불가능만 나와? 휴음, 보통, 오케이. 지금으로선 보통이 딱입니다. 빠바밤 빰빠바밤 빰빰. 잘라서 여성스러워진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생각해서 저렇게 더빙한 거 아닐까요? 약간 이제 중성적인 그런 목소리,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야구권을 계속 익혀가면서 저거를 한급 익히는 과정에서 야구권이 5성 정도 된다 그러면 딱 만족스러운데, 될까 모르겠어요. 자, 벽사건법, 저게 이제 자르면서 익힐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파워의 무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웠는데, 과연 어떨런지, 능력치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봐봐야 알겠어요. 약품 좋은 거 쓰네 이 자식. 템을 좋은 거 쓰시네. 따라따라단. 제가 지금은 이제 파티에 남캐가 둘이 있는데, 이 파티를 하렘 파티로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도 그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럼 대체 누구한테 하렘인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사. 이왕 이렇게 된 거 벽사원법 교화보전 가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벽사건법이란 건법 말고도 거세를 해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시기가 없어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무공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무공이라기보다는 내공인데, 내공신법이라고, 무협세계관을 잘 모르신 분들은 조금 그게 뭐지 싶을 수 있는데,
무협세계관에서 무공은 말 그대로 다른 뭐 판타지 게임으로 치면은 스킬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공 같은 경우는 패시브, 캐릭터의 뭐 공, 방, 뭐 이동 속도 그런 것들 강화하는 패시브가 될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의 무공 이 벽상원법, 벽상원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이고, 직접 공격을 하고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면서 거세를 하는 그런 스킬이고, 그 다음 또 다른 거세 신법, 규화 버전이라고 하는 신법이 있는데 그거를 익혀줄 예정입니다. 이왕 자른 김에 이득 봐야죠. 규화 버전도 거시기를 잘라야 되는 그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 같은 게 꽤 커요. 아까 말했다시피 패시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패시브로 스탯이 상승하는 값이 좀 큰데 이왕 자른 김에 그거 다 챙겨야죠. 자, 그러는 과정에 금사건법이 실성이 됐습니다. 좋아요. 실성 못 참죠. 실성 사이다. 금사검법 실성. 아, 넓다. 빨리 금사검을 좀 뽑아서 주고 싶네. 아쉬운 게 그런 고자무공들 그런 것들은 역캐들이 배울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왜일까요? 약간 자르는 고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딘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 뭐 그런 걸까요? 왜일까요? 뭔가 음양이 바뀌는 고통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걸까요? 왜 역캐는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불공평합니다. 자, 여기서 경험치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인공한테 막타를 주겠습니다. 확실하게 주인공한테 막타 야구권. 죽은 고자냐 산 고자냐의 차이라고요? 그건 뭐지? 자, 벽사건보 성공. 이렇게 돼서 주인공은 이제 벽사건법을 비록 일성이지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벽사건법 좋습니다. 다음도 600밖에 안 되네. 오케이. 자, 다음으로 이제 좀 진행을 제대로 해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책을 얻은 게 한 개밖에 없었죠. 그 주인공이 이제 건법이 좀 올랐을 테니까 검을 좀 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무기, 군자검, 현철검, 진무검, 병력광도, 백룡검 이렇게 있는데, 주인공이 지금 도법이 아마 50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병력광도가 이게 또 공격력에다 경공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병력광도, 피의 이렇게 두 개를 꼈고요. 다른 애들은 칼 같은 거 껴줄 거 없나? 무기, 군자검. 되네. 아, 안 되는구나. 하긴 얘는 도니까 도라서 안 되고. 소용녀는 속녀검 끼고 있고, 왕언, 정령, 정령 낄 수 있지 않나? 자, 검술이 몇이었죠? 84, 오케이. 84면은 군자검, 현철검. 현철검은 다 좋은데 경공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래서 적의 흠이고요. 진무검, 백룡검, 군자검이 딱인 것 같네요. 예. 아, 근데 이거 방어가 떨어지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지. 요렇게 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책을 신조협녀 하나밖에 못 얻었죠? 이 책만 따로 볼 수 있나 혹시? 경서 여기에 포함이 되나? 안 되고. 책만 따로 보는 기능은 없네요. 필터가 일단 여기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신조협녀 현재 책을 딱 하나 얻은 상태고요. 14권의 책을 얻어야 되는데 단 하나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뭘 얻어봐야 될 텐데, 뭘 해볼까? 연성결을 해볼까 싶어요. 연성결 거기서 좀 싸워가면서 캐릭터들을 키워가면서 좀 해볼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북추를 만나야 합니다. 북추 아, 정령이 현철검. 그러게요. 좀 특이한 세팅인 것 같긴 해요. 네, 조합이 정령과 현철검이라 테크티와 굉장히 특이해요. 전국 동굴인 협회는 이즈렛님의 설날을 즐겁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유, 익명님. 예. 네. 9,900원 후원 띠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슈입니다. 따다단딴딴. 네, 살아계셔요. 가끔 쓰세요. 자, 아무튼 북추의 집. 북추 거처. 오,
바깥 맵이 활성화돼 있네. 이게 약간 펄럭이는 그 모델링은 따로 없구나. 어디 보자. 어? 이거 못하나요? 아쉽게도 리메이크, 아니 리마스터, 리마스터 버전에서는 이 수정구를 만질 수 없나보네. 아니면 뭐 북초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와 이 물은 얼음처럼 차갑군 라고 하는데, 아 말 걸고부터 돼요? 여기다가 당시 선집 여깄다. 당시 300수를 기록. 요걸 띄우면은 연성결 강릉성 남서 천령사 대전 불상 뒤에 점점점 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천령사에 갔을 때 뭔가 이벤트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 요 상자에는 어디보자, 아마 금열쇠 은열쇠였죠? 제가 아마 둘 다 없었던 것 같은데. 열쇠가 이런 황열쇠 막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열수가 없네요. 오케이. 그리고 복추 신야의 유황숙이 이 엄동설안에 진리를 찾고자 나 수경선생 이추를 찾아왔는가 라고 하는데, 유황숙, 예, 유비소프트죠. 이추? 이자가 나면 복추 중에 복추라 불리는 자인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데 믿어 될까? 날 의심하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다니 무서운 자야. 당신은 나면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나면 아무것도 몰라. 3살 동자도 아는 기초적인 지식만 알 뿐이야. 나 이추는 무림에서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을 알고 있다. 치유가를 낭비하지 말고 날 주는 게 유익할 거야. 내 능력이 의심스럽다면 강호에서 유일한 신비로운 물건을 보여주마. 책상 위에 수정구가 보이나? 그걸 만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되네. 명성지수 25. 별로 안 높네. 그리고 이 촛불. 이것까지 구현을 해놨단 말이지. 어쨌든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성결이라고 하는 14천서에 다른 책을 하나 얻을 수 있게 됐는데, 여기까지 또 온 김에 그 설계들 한번 보고 갈게요. 아마 못 잡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드장 트방 동굴. 어? 이거 초석이 아니었어? 아 이거구나. 야 설계가 무슨 사람인데 그냥. 왔사! 이 동굴에 괴물이 살고 있다던데 설마 전설에 설계가 있는 건 아니겠지? 큰일 났다 들켰구나! 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수준으로는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한번 얼마나 센가 보러 와봤습니다. 왕원이 하필 나와있네? 위로 빠지고. 자 설괴. 어? 뭐야 667? 이건 안되겠네요. 667 이거는 무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덤빌만한 정도가 아니네요.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일단 딜을 해보고.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옥녀 소신검 이런게 10성짜리 이런게 있다 보니까 어? 될 것 같기도 하고. 벽사는 몇 뜨지? 자 벽사 1급. 아 아직까진 역시. 근데 이펙트 되게 화려하네. 보라색이네. 보라색이라 안다도 때려서 숙련도. 자 문제는 이렇게 맞을 때 우리가 버틸만 하냐, 그것이 문제인데 생각보다 왕원이 있으면 버틸만 하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체력은 높은데 공방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왕원으로 커버가 될 정도로 높은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이러면은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거지로 뚫을 수 있을 정도는 되네요. 그리고 이 정도 데미지면은 야구권 써도 되지 않을까? 이건 몇 지지? 30 정도? 어! 5성 됐다. 오케이. 자 야구권이 5성이 되었습니다. 아 좋아요. 5성과 한음 5성.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인데, 요즘 애들은 막 그런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뭐 배추도사 무도사 뭐 5성과 한음 머털도사 막 그런 게 없으니까 막 전래동화라든가 그 우리 옛 이야기 중에 좀 허구섞인 그런 뭐 구미호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려나? 요즘은? 아니면 반대로 이제 유튜버라든가 막 그런 데 다뤄주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알라나? 유치원 같은 데서 배워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외에 TV에서 방금 말했던 대로 뭐 머털도사, 뭐 배추도사, 보도사, 은비까비, 뭐 그 뭐야 흑꼭두장군인가요? 아, 아닌가? 녹두장군이었나? 어쨌든 그런 친구들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자라가지고 대충 아는데 뭐 막 그 손톱 깎은 거를 먹어가지고 그 사람 행세하는 쥐라든가 뭐 그런 여러가지 전래 동화 뭐 그런 옛날 이야기 그런 것들 잘 아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아나 모르겠네. 흑곡두가 맞나 모르겠어요. 흑곡두 뭔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게 맞나 모르겠어요. 흑곡두 별로 이상한 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아 이걸 못 잡네. 아 꾸러기 수비대 맞아요. 12간지 같은 것도 외우기 좋았고 흑색이라고요? 대체 뭐가? 아 펭수가 가르쳐줘요? 그래요? 그렇구만. 어쨌든 예 쓸데없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만화 같은 게 없으니까 막 그 뭐야 어린이들 좋아하는 뭐 무슨 아파트라든가 무슨 뭐 로봇 나오는 만화라든가 막 그런 거 몇 개 말고 안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배우지 싶었어요. 저 꼭두장군 내용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딱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비 맞는 거 그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내용이 몇 번 봤는데 어렸을 때 명절 때 해줄 때라든가 막 그럴 때 한 세네 번 본 것 같은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인상적인 장면들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매우 슬프다고요? 그래요? 그랬나? 일단 뭐 비 맞고 막 씻겨 내려가는 막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따라따란. 네 원탁의 기사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았죠. 약간 해외 만화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아더왕의 전설이라든가 그런 거 익히기도 좋았고 예전엔 참 볼 게 많았죠. 일단 뭐 요즘은 볼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뭐 애니 같은 거 많죠. 호가도법 이렇게 돌려서 가고 초딩들이 대상 수능반 아니 초딩들 대상으로 수능반이 있어서 수리 영역을 빼던데요. 그렇구만.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만. 아 옛날 이야기는 원래 잔혹하다 그건 그렇긴 해요. 맞아요. 옛날 이야기들이 은근히 잔혹한 좀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뭐 구미호나 그런 쪽도 그렇고 맞아 맞아 예수같이 생긴 저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막 그 오프닝들이 기억이 나네요. 따라란 딴딴 따라란 아기장수 오투리? 그건 모르겠네요. 그거는 뭐지? 내용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딱 바로 떠오르진 않네. 백설공주 발목 자른 버전? 그건 또 뭐지? 소운가? 발목 왜 자르지? 어디 뭐 갇혀있다 게임을 시작하지 해서 탈출했나요? 백설공주의 그런 버전이 있구나. 몰랐네. 별게 다 있구만. 딴딴딴따다단 달군 쇠신발? 아 신데렐라라고요? 그건? 백설공주 아니고?
파쥐가 젓갈이 된다고? 이제 버전이 몇 개나 있는 거야? 되게 많네. 엄지발가락 뒤꿈치를 잘라서 안 맞는 신발을 신었다. 저런... 뭔가 나쁜 뭐 계모와 언니들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신데렐라 자체가? 그럼 좀 뭔가 불쌍한데? 뭔가임 언니들이 그랬다? 그러면은 뭐 그나마 낫네요.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한데 잔혹동하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권선징악이 있으니까 그나마 요것도 주인공의 원활한 벽사원법을 위해서 주인공한테 막탈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첫 설계를 잡았는데 일단 잡을만한 것 같아요. 여기서 레벨업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벽사원법 2급 좋습니다. 792 천년인삼 순간 이거 열려있어서 놀랬네. 천년인삼 좋아요. 자 그리고 소룡녀가 지금 재운종신법을 익혀가지고 94가 됐는데 청을 익히는데 너무 많은 경험치가 들기 때문에 빨리 다른 무공을 수련하고 싶은데 소룡녀가 수련할 만한 마땅한 게 없단 말이죠. 뭐 송풍검법 이런 걸 익힐 수도 없고 현철검을 차라 있을까? 아 근데 자질이 안 되는구나 이것도. 되는 게 뭐야. 소룡녀한테 뭘 주지? 구음 이거 소룡녀 안 될걸요? 어디 보자. 이유가 뭐지? 이유가 공격력 50, 권장 20. 권장이 안 되네요. 예. 권장이 안 돼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성검. 이것도 자질이 안 되고. 소용녀가 알고 보니까 자질이 좀 낮더라고요. 빡통 기질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자질 제한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배울 만한 게 마땅히 없는데. 진짜 마땅히 없네요. 정말 마땅히 없네. 뭐하지? 일단 18리오로 음양합일이나 할까? 나중에 이제 다양한 모공을 배우기 위해서 3000 오케이 18리오나 잠깐 익혀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니 능파미보 그대로 하고 금사비급 현재 7급이고 오케이 요 상태로 가고 레벨업이 안 돼서 체력을 못 채운 애들 얘네들을 다 의료를 해줘야겠고 의료요원이 하나라서 좀 빠듯한데? 의료 정령? 의료 소용료? 의료 호비 한 번 더 오케이 요렇게 하고 하고 자 그리고 방금 천연인삼을 하나 받았는데 이게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아마 생명치를 그 아군들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들도 999를 넘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인삼을 매겨도 되겠지? 어디 보자 최대 생명 50 최대 내력 50인데 요거를 주인공한테 주겠습니다. 먹어 오케이 갑시다. 자 초석을 찾아가면서 초석 20개 좋아요. 그리고 여기 또 있다 초석 30개 야 상자 무려 5개 아마 설계 전투가 두 번인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긴 한 개 같네? 이 동굴에 그렇게 많은 설계가 있다는데 설마 보물이 숨어있는 건가? 보물들아 기다려라 내가 설계에게서 구해주마 라고 합니다. 보스전 부금 이거는 석파천도 일단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고기방패 빰빰 원작에선 여기서 설계 전투가 아마 세 번인가 됐던 것 같은데 여기는 요게 끝인가 보네. 맵 사이즈도 그렇고 여기가 망했네. 얘네 둘이 망했고 빠빠빠빠빠빠빡 이 버전은
부금이 원작이랑 같아서 참 좋아요. 아, 소용녀의 내력을 회복시키고 왔어야 되는데 저거를 안 했구나. 자, 벽상원법 2급 됐으니까 한번 딜을 보겠습니다. 45 46 딱 소용녀랑 좀 비슷한 느낌이 됐네. 근데 벽상원법이 얼마나 세면은 소용녀의 옥녀소심검법은 10급인데 2급이랑 비슷하지? 어쩜 저럴 수가. 자, 정령도 내력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아, 이게 내력 채우고 왔었어야 되는데 조금 실수를 했네. 빰 빰 빠바밤 빰 빠바빠바빠밤. 아무리 봐도 설계들 그냥 인간들 같은데 이게 맞나? 자, 어니는 구석에 속에 잘 짱 박혀서 죽지 않게끔. 빠밤 빰빰 빰빰. 자, 우리 용녀, 용녀한테는 내력을 채울 필요가 있겠지? 한 150짜리 내력 150 뭐가 있었는데? 여깄다. 전칠 사담산 이거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투에서는 빨리 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벽사를 조금 쓰겠습니다. 야구권 소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빡빡해 보이니까 요렇게 하고. 빨리 정령이나 금사원법 좀 제대로 익히고 금사원 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진 애매해. 정령은 무공 못 쓰나요? 일단은 금상원법을 10급까지 익히고 다른 건법류 위주로 올려볼 생각이에요. 빰빰 빠밤빠밤빰빰. 포가도법. 이 버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서브 퀘스트들을 받다 보면은 스탯 연구 상승 아이템이 가끔 나와서 그걸로 평소 이제 뭐 검술, 도우법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없어가지고 못 키우는 그런 애들을 키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쉽게도 확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서브퀘를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아마 확률이 뭐 한 1% 막 그런 모바일 게임 약간 같이 하는 그런 느낌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해보고 싶긴 한데 어차피 오른다 하더라도 한 뭐 3, 2 막 그런 수준으로 오를 테니까 확률을 조금 높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10% 정도로. 쉽지 않네요. 예. 나오질 않아서 쉽지 않네. 그렇게 해서 약간 애정하던 캐릭터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스펙이 딸려서 뭔가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새로운 모공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찬스였는데 아쉽구만. 빰 빰 빠바밤 빰 빠밤 빠밤 빰빰. 근데 그런 애들은 혹시 걱정되는 게 뭔가 예를 들면 이제 왕원 같은 경우는 도법과 건법의 그 모션이 따로 없다. 연출 같은 게 뭐 칼을 들었거나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그럴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억지로 그걸 쓰면은 뭔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는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요 전투는 좀 많긴 하다. 효과 많네. 764짜리도 있구나 지금 보니까. 어허, 상당히 많은데. 아, 이럴 때 어언이가 이제 약품을 써주거나 뭐 의료를 써주거나 그럴 수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됐을 텐데. 빰 빰 빠밤 빠밤 빰밤. 자, 소용력 87 남았는데
혹시라도 소용이가 죽는 일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사리겠습니다. 한 150에서 200짜리 생내를 같이 채우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현재로선 없네요. 무상단 또는 진심이기환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다 마저 쓰자. 저걸 먹으면 이제 진심으로 딜을 할 수 있겠죠. 빰빰 빠밤 빰빰 빠밤. 정령도 내력이 없네. 아하 이것도 골치 아프네. 들어오기 전에 인삼 같은 거를 막 미친듯이 퍼먹이고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인삼도 지금 보니까 10개밖에 없구나. 전칠 사담산 하나 더. 빰빰 빠밤 나 한 권! 그래도 35는 뜨네. 이 정도면 뭐 야구권 1, 2성보단 좋네. 아 이거 호비만 노리네 이 나쁜 놈들. 호비는 제가 지금 제대로 키우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등급에 따른 스탯 상승과 병력탄 제조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죽고 그냥 버텼으면 좋겠는데 저놈들이 호비를 노리네요. 호비 살리자고 약품을 쓰는 건 조금 낭비겠지? 아 시원해. 한 마리 컷! 호비는 아직 묘인목을 안 잡았나요? 네. 잡았으면 이제 진작에 빼고 다른 역해로 바꿨을 텐데 아직 못 잡았습니다. 인봉이 형이 원판에서도 은근히 셉니다. 지금 이 버전에선 난이도가 어려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고 원래도 강하죠. 일단 인봉이 형도 10대 고수 중에 하나기 때문에 솔직히 그 급에 껴있는 게 맞는지는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10대 고수라서 좀 셉니다. 빰빰 빰빰 빠밤 빠밤 빰빰. 저 둘이 한 마리만 잡아줘도 참 만족스러울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고 옥녀 소신 권법은 데미지가 참 왔다갔다 하네. 아마 그 상대하는 적이 달라서 그럴 거긴 한데 자 벽사 벽사 권법을 쓰다 보면 이제 벽을 사게 되죠. 네. 벽을 뭐 콘크리트로 할지 어쨌든 사게 됩니다. 금사 금사 권법은 이제 또 금을 사죠. 네. 금 사재기를 하게 됩니다. 호비 혼자 잡으려면 어느 정도나 키워야 하려나 그러게요. 요 근래 들어서 그 호비를 진짜 제대로 키워가지고 노인봉을 잡아보는 그런 플레이를 한 적이 요 근래 한 3-4년 사이엔 없었던 것 같아서 결국엔 키우다 키우다 안 돼가지고 그냥 암기 그런 느낌으로 항상 갔었거든요. 그래서 감이 안 잡히네요. 빰빰 집 주소요. 예, 비공개입니다. 자 호비를 일단 살려는 보겠습니다. 어 뭐야 자동 왜 눌렸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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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멈춰. 에헤이 이런 것도 원판이랑 똑같단 말이죠. 예, 원판도 나도 모르는 새에 자동이 눌려있는데 아하이 저런 것까지 비슷할 필요는 없는데 예 그러게 5천짜리 썼네. 뭐 생생조화단을 다섯 개를 사놓은 게 있고 또 위소바한테 살 수 있으니까 괜찮긴 한데 저런 건 좀 아깝죠. 나중에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데 거기다 저번 전투 때 그 매장에서 좀 써가지고 좀 애끼고 싶었는데. 자 다시 가서 좀 때리면서 시간 끌고 빠빠바바밤빰 빠밤 빠밤 빰빰. 오케이 저거 막타는 또 이제 소룡이가 먹고 저 정도면 야구권으로 되겠죠? 29 남았거든요? 오케이 야구권 이럴 때 수련해야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 빠밤 그리고 금사 여긴 근데 조금만 늦게 왔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벽사 한 4성 이상 만들고 그 다음 그 랩업하면서 금사건 뽑아서 정령 주고
그러면서 이제 금사원법도 한 9성, 10성 찍고 그랬으면은 지금이랑 완전 달랐을 텐데 조금 무리해서 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또 제가 의천 외전 할 때 항상 여기 온 김에 이 주변에 있는 거 검사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광명정 갈 때 거미동굴 뭐 그런 거라든가 항상 그래서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자동이 단축키가 돼 있구나 이가. 그래서 아까 눌렸구나. 웬 단축키? 벽사 45 빠밤 빰. 그리고 아마 이 버전이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사손이 아마 사자우를 제대로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막 겁나 시끄럽게 빵 터지면서 썼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볼 수 있겠죠? 아 범위형이 없어서 그쵸. 예. 범위라는 이름의 그 형이 없어가지고 예. 불편합니다. 자 역시 저쪽 몹 처리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이 호비를 좀 최대한 살려가면서 시간을 끌겠습니다. 100짜리 이거밖에 없나? 빠빠빠빠빠빠빠빠 이걸 잡을라나? 오 막타를 먹기에 딱 좋은 수지. 이럴 때 또 야구권. 근데 돌아갈 수 있나 이거 혹시? 아 안되네. 아 막타를 어차피 이 정도 전투면은 전투 끝나고 나면은 벽사원법은 웬만해서는 상급이 될 테니까 정령을 줄까 했는데 거리가 좀. 금사 3뎀 뭐지? 어? 아 이건 좀 아쉽다. 정령이 아까 내력은 남아있는 걸로 봤는데 설마 대장 있나? 뭔가 이상한디? 너 뭐야? 667짜리고 아 716짜리가 껴있긴 하네.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정령이 미국 간 거는 살짝 아쉬워요. 금사를 계속해서 같이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대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나저나 빡센데 어. 이거 뭐 내력이라든가 다른 게 못 버티겠는데. 자 경공이 딸리다 보니까 확실히 호비가 암기로 다 상대할 수 있어 보여요. 어 암기 딜 잘 뜨네. 생각보다 잘 뜨네. 여기서 휴식해서 한번 채우고 빠밤 두 칸이었지 아마. 두 칸 대기 옥녀 소심 검법. 역시 호비는 암기가 맞지. 근데 호비는 암기가 맞습니다 원래. 벽사 뭔가 딱 칠 때? 이렇게 내리 찍을 때 이때 효과음이 꽝 하고 터져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심심하네. 아 이게 마지막 설계예요. 네. 지금 나오는 부금이 보스전 부금이라서 요게 제일 마지막 설계일 겁니다. 빰빰 빠밤빠밤빰빰. 어 요거를 주인공 줄 필요 없긴 한데 피통이 아까우니까. 예, 호비는 병력 비급을 계속 껴놨기 때문에 아마 암기가 100일 것 같아요 지금. 야구권 이거 되나? 103. 근데 103이라면 벽사로도 안되니까 그냥 야구권. 이럴 땐 야구권이지. 빠밤 빠밤 빰빰. 자 도구 다시 암기. 진짜 그냥 석파천 살아있을 때부터 암기를 쓸걸 그랬어요. 원래 도구 같은 거 안 쓰면서 경험치를 좀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 밀려버리면서
진작 쓸 걸 그랬어요? 이렇게 튼튼하고 강할 줄이야. 야구권? 아, 이게 경험치 초과 시스템만 있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초과돼가지고 무공의 등급이 올랐더라면은 이 전투 끝나고 나서 벽사가 한 4-5성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아쉽습니다. 빰빰 빠람빠람빰빰. 소룡이가 피가 160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해서 소룡이마저 죽여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잘 보고 채우고 오른쪽이요. 보니까 설계들이 경공이 좀 낮아요. 그래서 두 칸 정도밖에 못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인 것 같네요. 예, 지금 보니까 한 칸이네, 한 칸.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끔씩 쏴주고 움직이고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저 제일 오른쪽 하나, 그건 고장난 것 같긴 하다. 저 제일 끝에 있는 하나, 저거는 고장난 것 같네요. 왜일까요? 빠밤 빰빰 빠밤. 다시 벽사. 아, 또 애매하게 남기네. 아, 그럴 수 있죠. 예. 청소년기의 그 설계라서 지금 벽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암컷 설계에게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고뇌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빠밤. 야, 호비가 하나 잡았다. 거기다 저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따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호비는 괜찮아 보이고요. 자, 86 남았는데 이거 혹시 모르니까 몸 좀 사리겠습니다. 소룡이의 턴 잡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거라서 안 그래도 되겠지만 미리미리. 아, 면벽수련. 무협에서는 그런 거 좀 중요하긴 하죠. 특히 이제 소림 쪽에서 많이 하죠. 동굴 같은 데서 이제 뭐 현경이 되기 위해서, 화경의 경지를 뚫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다가 그 산중 면벽 수련을 좀 많이 하죠.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 난이도인 건가요? 아니요, 어려움 난이도예요. 기본 플러스입니다. 예. 빠밤 빠밤 빰빰 빠바밤. 내 야구권만 10성이 돼봐라. 다 그냥 한 방에 보낼 텐데. 옥봉? 난이도요? 쉬움, 보통, 어려움, 지옥, 불지옥. 아니다, 그 사이에 뭐 악몽?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악몽, 그 다음 불지옥,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다섯 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빰빰. 아, 그 수치 배율이 다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1.8배인가 그렇다고 하고, 불지옥 같은 경우는 모든 스탯 다 6배, 아니 8배였나?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6배였나 8배인가 그런 상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6배구나. 뭐 나중에 하다보면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 이 게임 자체가 다회차하기 좋은 게임이다 보니까 아마 언젠가 한 번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73. 이제 이거 냅두고 주인공한테 주고 가고 호비 도와주러 고. 야구권 수령 계속하고. 리마스터에서 생긴 난이도예요. 네. 빠밤 빠밤. 원판 이제 당연히 없고요. 예. 저 뒷녀석이 휴식으로 체력을 좀 많이 채웠네. 빨리 가서 죽여야 되는데. 빠밤. 네, 한국인 유저분께서 따로 모드로 만드신
그런 추가 난이도 버전이에요. 원래 이제 원판 자체는 없는 그런 난이도고 추가 난이도 버전. 자, 소룡이는 여기서 계속 그냥 양권 수련하겠습니다. 오른쪽 것들은 다 달아있으니까 이렇게 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빰빰. 저 정도면은 그냥 둘이서 붙어서 무공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 호가도법 4성. 야, 호비를 파티에 받고 나서 단 한 번도 호가도법을 쓰게 하지 아니 수련하지 않았는데 그냥 순수 사용 횟수로 4성을 찍었습니다. 야구권은 현재 5성 계속 수련 중. 자, 아까 그 사춘기 설괴 요것만 처리하면 끝납니다. 거의 다 왔다. 빰빰 빠밤빠밤빰빰 끝! 아, 아쉬운 게 있다면 정령입니다. 예, 정령이 아쉬워요. 1500 정도? 아, 역시 벽사 두 번치인데 좀 아깝다. 능파미보 수련 성공했고 그 다음에 소용녀도 등급 상승했고 1400 정도 호비 석파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보물상자만 열면 되겠죠? 이 벽에는 작은 칼 모양처럼 움푹 패인 구멍이 있군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트방군도 여기 있네요. 틈이구나. 틈이 아니고 틈왕군도. 틈왕. 틈왕은 대체 뭘까요? 틈새를 파고드는 왕인가? 금사배심, 은량삼천, 앙도, 만천화우, 그리고 여기에 책이 보자. 설산비호. 설산비호가 여기 있었군. 군도가 쓸모 있었어. 여기 쪽지가? 뭐라 쓰였지? 김선생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 설산비호를 찾았지만 나머지 13권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 맹세컨대 죽는 날까지 찾아내 성당에 돌려주겠다. 책의 이름이 흥미로운데 이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호비라고 지어야겠다. 아하, 비호, 호비, 하. 하하하, 괜찮군. 호일도의 유언이 되었군. 저런, 설산비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만천하우 이런 거 뭐였더라? 보통 이제 암기인데? 아, 암기 능력을 증가시킨다. 암기력 상승. 근데 이거는 그 조건이 없네? 왕어원한테 익히게 해줄까? 설산비호 얻었구요. 앙도, 금사배심, 방어십자리. 좋아요. 그러면은 어디보자. 우리 왕어원이 지금 경공법을 128. 이 버전 역시 100 그냥 넘어가는구나. 수치 제한이 없구나. 생명도 999를 넘을 것 같고 다른 수치도 제한이 따로 없네. 요런 스타일. 그래도 이제 슬슬 왕어는 뭔가 뒤에서 서폿이라도 하기 위해서 암기를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천하우를 수련하겠습니다. 근데 경험치가 야 1급이니까 자질 1급이니까 무려 50드네. 어휴, 뭐 그냥 한번 아무거나 톡 치면 모르겠네. 그리고 갑옷 하나를 정령 주겠습니다. 자꾸 죽으니까 정령을 줄게요. 금사배심. 그리고 금사 뭐 금사검, 금사배심 그런 세트템 효과 그런 거 없을까? 나머지는 다 됐고 벽사원법은 이제 1800이 됐네. 1800이 됐고 시팔리오는 이제 2000 정도 남아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얻지 않았나? 사용템? 소모템을... 아, 아니네요. 뭔가 앙도 말고 사용템을 하나 얻은 것 같았는데 아니구만. 오케이. 아, 맞아요. 금사검 볼까요? 주인공의 공이 80이거든요? 근데 병력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병력 강도가 아마 15였나 그랬었죠. 순수 공은 조금 낮은 상태인데 금사검을 뽑아야 되는데 말이지.